자,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그 동북아 세계를 쭉 봤는데, 이제 좀 눈을 돌려가지고 서역으로 서역의 인도 쪽으로 좀 가봅시다. 재미있는 거는 그 여기 그리스 로마가 있고, 여기 오리엔트 지방 있죠, 그죠? 여기 인도가 있고 동북아가 있는데, 이양 끝에서는 상당히 철학적인 담론들이 많이 발달하고,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대다백가하고, 또요 오리엔트하고 인도는 상당히 종교적인, 이쪽이 조금 더 종교적, 오리엔트는 완전히 종교적이고 이쪽은 조금 이제 철학 종교가 섞여 있는데, 물론 뭐 철학과 종교의 경계가 뭐냐는 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근데 이 오리엔트의 종교가 일로 가죠, 그죠? 서양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이 인도의 종교는 일로 와요. 여기는 이제 인도는 반이지, 반은 힌두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묘한 그런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철학사 1권에서는 이걸 먼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트 지방을 이렇게 다뤘죠. 유대 기독교를 다뤘죠. 이런 식으로. 그죠? 또 똑같아요, 여기도. 동북아를 다룬 다음에, 동북아의 남북도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또 다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그 현상이 참 재밌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역사 공부할 적에, 현대의 국민국가의 틀을 이 고대의 어떤 그이뭐 부족국가나 어떤 아주 고대국가에 이렇게 투영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한중일 그러지만은 일본은 뭐 아예 따로 떨어졌으니까 좀 그래도 좀 난데, 그 중원에서 벌어진 모든 일다 오늘날의 중원, 그 중국의 어떤 역사라고 보고, 반도에서 벌어진 건 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사후적인 거죠. 사후적. 그러니까 일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그거를 과거로 이렇게 투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과거로.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50년 후에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일본 땅이 됐어. 그러면 거기 수천 년또 있던 일은 다 일본사가 되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똑같은 이치로 만주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중국사인 게 아니지, 사실은 그게. 나중에 중국이 전복하니까 지금 중국사가 된 거지,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 개념을 사후적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건 엄청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이게 우리 역사라는 걸 두고 막 싸우는 거지, 서로 이렇게. 사실은 냉정하게 학문적으로 보면 다 전부 억지스러운 얘기들이 전부 다. 근데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지금은 국민국가 인도가 있지만,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인도라는 건 없어요. 단지 인도 아대륙. 조그맣기 때문에 보통 아대륙이라고 그러는데, 아대륙이 있는 거지, 아대륙. 나중에 이게 인도사로 다 정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갠지스가 있고 인더스강이 있고 가운데 데칸고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인도 역사는 뭐 이때 내가 말한 인도는 이제 이 국민국가 아니라 옛날 인도, 이 아대륙을 말하는 건데, 인도 이 지역에서 대부분 다 벌어지죠, 모든 일이. 거대한 평야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데칸고원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쭉 조그맣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막 복잡한 사건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인도는 이렇게 딱, 어찌 보면 인도 문명이라는 거는 약간 다원적이면서도 이원적인데, 무수히 작은 나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원적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나 한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같은 거대 제국이 별로 없어요.
마우리아가 있고 굽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위만 된 거지 아예 아래까지 못 옵니다. 이렇게 다원적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다원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또 이론적이에요. 문화적으로 뭔가 전체의 이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힌두교죠. 힌두교. 힌두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정치에서는 다원적인 역사지만 문화적으로는 힌두교 역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불교죠.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야. 우리가 볼 때 불교를 떠오르는 거지. 원래 인도는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예요, 힌두교. 불교는 여기 파생돼 나온 거예요,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 게 90%는 다 그리스 철학 개념이야. 전부 다. 파루시아니, 뭐, 다 못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보통 불교로 알고 있는 거에 굉장히 많은 게 다 그 원래 인도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의 고유 개념이 아닙니다. 어비니 뭐 윤회 전부 다 인도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 동북아 문명은 워낙 불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영해서 보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외래 세력은 항상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죠. 이쪽에서 이렇게. 왜냐 여기는 바다고 여기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이잖아. 그러니까 들어올 때 여기밖에 없어. 푸잡 지역밖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들어오고, 나중에 로마도 들어오고, 특히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짧게 잡으면 400년, 길게 잡으면 600년간 인도를 지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도라는 걸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명권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산스크리트어죠. 마치 그 동북아 문명을 어떤 하나의 문명권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가 한자를 썼다는 거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특히 고전 문화는 썼다는 거죠. 인도를 구축한 민족은 아리아족인데 아리아족 여기 요 위로 가면 아랄해라고 있죠. 아랄해라고 있죠. 그죠? 그 아랄해 하고 이쪽 카스피의 중간은 우리가 호라즘이라 그래요. 호라즘. 호라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내려와가지고 일로 간 애들은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지.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만들고 일로 간 애들은 인도를 만든 거지. 이렇게 아리아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 이렇게 짝을 짝이잖아. 짝. 그죠? 실제인지 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의 확률이 큰데 그 트로이 전쟁 때. 그, 트로이가 패했을 적에 왜, 그, 누구지?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뭐라는 애가 이렇게 도망가잖아, 이렇게. 그게 로마의 시조라고 그러거든, 보통. 근데 그건 사실 지어낸 얘기라고 봐야 돼. 거의 90% 지어낸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주피터가 있으면 제우스가 있고. 그렇죠, 그죠? 헤라가 있으면 뭐, 헤라가 뭐지? 준호가 있고. 이렇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문명과 인도 문명은 원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같은 뿌리. 그러니까 음악 들어오면 비슷해요, 음악 들어오면은. 그, 페르시아 음악 들어봤어요? 되게 비슷하잖아. 춤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신의 이름도 많이 비슷하고, 어떤 건 똑같기도 하고, 어떤 건 아예 같기도 하고, 어떤 건.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도 이란 문명이다, 그래. 인도 이란 문명, 이렇게. 사실 인도 이란 문명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그걸 동양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 다른 문명이에요. 여기 완전히. 우리는 그냥 동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양으로 다루는 이유는 역시, 이건 철학사니까. 똑같은 역사라도 미술사라면 또 다르고, 뭐 음악사 다 다른데, 이건 철학사니까. 근데 철학사로 볼 적에는 역시 동양으로 다룰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역시 불교 때문이죠. 불교의 비중이 크니까. 근데 불교라는 걸 접어놓고 보면 사실은 이거는 뭐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독자의 문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 아리아족 중에 일부는 유럽까지 갔대요. 유럽까지. 근데 그게 누구냐면 집시야, 집시. 그게 집시.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한 게 그 히틀러가
자기네만 아리아족의 순수혈통을 지킨다고 집시를 막 죽이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가짜 집시가 진짜 가짜 아리안족이 진짜 아리안족을 죽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아련히 한 거죠, 그죠? 네. 그것도 참 재미있는 역사의 아이러니고. 그리고 이제 마치 서양의 고대가 그리스이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에 남아있고 동양 우리 같은 시서 역에 남아있듯이 이쪽 인도 사람들의 이 고대 이야기는 베다에 남아있죠. 베다. 베다라는 데 남아있는데 그 베다는 저쪽 페르시아로 말하면 젠다베스타지. 이쪽은 젠다베스타, 이쪽은 베다. 이쪽은 조라스터교, 조라스터. 이쪽은 이제 힌두교.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이것도 여담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이 조라스터교의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철학사에서는 조라스터교를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건 이제 철학적인 게 아니니까. 아니지만 사실은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조라스터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 중에 뭐 악마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온 거야. 원래 기독교 없는 얘기예요. 그건 원래. 여기서 나온 거야, 전부 다. 그다음에 매직, 마귀 이런 것도 다. 마귀가 바뀌어서 이제 매직이 된 거지. 그, 저, 신약 맨 처음에 나온 게 동방박사로지, 동방박사. 어? 뭐, 캐스터, 아니, 발타사하고 누구지? 뭐, 세 명 나오잖아. 그게 페르시아 조라스터 그 사제들은 사제들. 이게. 사제야, 걸로 갈 리는 없지. 사실 다 거짓말이지, 전부 다. 꾸며낸 얘기죠, 전부 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리아족이 내려오는데, 그 원래 원주민 드라비다족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때 옛날 고대에 전투력을 결정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말. 말을 이제 탄 기마 민족이 항상 이기지. 말 탄 사람하고 보병하고, 기병하고 보병이 이길 수 없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차, 이른 마차. 그게 두 개 갖고 이제 무찌르고.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베다에 나오는 아주 그 이 나쁘게 묘사되는 존재들은 다 이게 드라비다족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 적이니까. 완전 이제. 그러니까 역사의 영웅이나 성인 같은 사람들 다 승리한 민족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찌른 그 뭐 마귀들 뭐 그 다음에 뭐 악마 그 다음에 귀신들 뭐 이러다 보면 되게 패배한 민족이에요. 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묘사하는 거지. 마치 그저 여러분 아마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교과서에 그 북한 사람이 마귀로 그려져 있어요. 진짜로. 이게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꼬리 이렇게 화살표처럼 꼬리가 이렇게 있고. 지금 애들 아마 잘 안 믿어질 거야. 아 그래도 교과서인데. 진짜 교과서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거지, 그거하고. 그래서 이제 베다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니그 베다, 야주르 베다, 사마 베다, 아타르바 베다가 있고, 각 베다가 네 가지 부분이 돼요. 네 가지 부분. 첫째는 만트라. 만트라는 뭐냐 하면 노래지, 노래. 시경 생각하면 돼요. 시경, 그죠? 찬가들. 신들에 대한 찬가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브라흐마나는 제의, 제식한, 제식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교의 구약범과 레위가지, 레위기. 레위기, 신수기, 뭐, 신명 이렇게 되나? 레위기가 그 내용이잖아. 뭐 여호와한테 물건 바칠 때는 이렇게 바치고 이런 거 아니야, 전부 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이 일로 말하면 얘기지, 얘기. 그런 거고. 아라냐카는 이른바 삼림서라는데, 삼림서. 그러니까 임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산에 들어간 현자들이 이제 보는 거고, 마지막에 베다의 맨 끝이 뭐냐면 베단타. 베다의 끝. 그게 바로 우파니샤드죠,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는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은 그 자연 철학자들에 해당하고, 여기 동북아로 말하면은 이제 주역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인도의 모든 사상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도적인 사고,
요게 지금 다 중요한 얘기인데, 인도적인 사고는 작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화다. 화,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라. 보통 영어로 아바타라 그러는데 원래 아바타라죠. 서양의 사이는 작의 사이야. 작. 작. 조물주가 이 세계를 만든 거죠.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창조한 겁니다. 우리 이 동북아 사회는 생의 사회, 생. 생. 뭐가 뭐를 낳고,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위가 팔괘를 낳고, 생이죠, 생. 낳는 거예요, 낳는 거. 물론 이거는 가장 일반화한 겁니다. 일반화. 물론 서양에도 이러지 않은 건 있지, 물론. 일반화해서. 그러면 인도 사유에도 물론 무수히 많은 게 있지만,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성격이 뭐냐. 화죠, 화. 화. 아. 아바타. 아바타라. 아바타. 이게 가장 인도 사회의 핵심이야, 아바타가. 그러니까, 하나만, 이 아바타의 사유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나만 딱 얘기하면은, 어떤, 인디비주얼리티, 그, 개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독립성 개념이 조금 희박하지. 왜냐? 여기 이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정도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내가 뭐 전생에는 뭐 제알고모일 수도 있고, 후생에는 뭐 무슨 뭐 미국의 누구 뭐 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실은 저 사람이 전생에 내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 개별, 나 개별자라는 거,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왜 그 인도를 다룬 영화 있었지?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이렇게 퀴즈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슬럼동 밀리언. 슬럼동 밀리언이요? 그런 거 있었어. 그거 나오잖아. 어린애가 왜 이렇게 자기 눈이 멀고도 슬퍼하지 않잖아. 우리 같으면 만약에 누가 내 눈을 지져서 멀게 하면 막 분노하거나 아니 막 피처럼 토하지 않을 텐데. 어린애가 그러잖아. 아, 맞아.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다 비추리신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되게 태연하게 얘기하잖아. 물론 그건 여하긴 하지만 그 상당히 그 인도적인 이 생각이지. 인도적인 거. 전에는 내가 딴 존재였고 지금은 뭐 이렇게 된 거. 나도 딴 게 되고. 저 사람이 옛날에 이 사람이 옛날에 100년 전에, 아, 1000년 전에 사실 나였어. 나는 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개별성이나 셀프 아이덴티티라는 거에 집착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불교의 같은 주장은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냥 그 인도 문화의 어떤 특성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예 집착하지 마라. 뭐, 다 공이다, 이런 게. 꼭 그 붓다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 발명이 아니고, 그 그냥 그 인도 문명 자체 성격이에요. 그게 성격. 단지 그걸 더 이제 더 이렇게 다듬어 놨다라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게 이제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나는 뭐 인도 가본 적도 없고, 뭐, 가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고 완전 다르거든. 또 현대 인도는 또.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우리도 뭐 누가 태계 일국 열심히 있습니까? 마찬가지지. 지금 인도 가면, 인도가 원래 이랬나? 뭐 헷갈린다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고대는 그래요. 어쨌든 고대는. 이게 아바타라는, 그러니까 자기라든가, 자기의 사유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기의 사유 생각해봐. 잘 느껴보세요, 작. 이 세 단어, 이건 내가 이렇게 정리한 건데, 사실 뭐 정서는 아니지만, 이 느낌을 느껴보세요, 작. 누군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나는 피조물이지, 피조물.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러니까 저기 뭔가 나의 아버지가 있는 거지. 왜 어머니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있는 거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 아버지만 있는지. 하여튼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저분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 같고. 어떤 저 신이 내게 이렇게 준 소명을 뭔가 내가 이렇게 실현해야 돼.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기 내가 만든 분이 계시고. 그런 느낌이고. 이 생이라는 건 뭐, 생. 흐르고, 낳고 낳는 거지, 이렇게. 다 그, 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태어나고, 또 그게 또 뭘 또 낳고, 또 뭘 낳고, 이렇게, 뭔가 이런. 그러니까 조상신에 대한 그 굉장히 강한 거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맨날 제사 지내는 거잖아. 거기에 비해서 이 화. 이 다 화다. 이게 됐다 저거에도 해서 막 화다 생각해봐. 그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뭔가 다르죠, 그죠? 어쨌든 물론 이제 저렇게 무조건 다 한 세 단어로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다양하니까. 이제 어떤 그 문명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전반적인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느낌 같은 게 저렇게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제, 인도 같은 경우는 사제 계층이 특히 발달했다는 거죠. 특히 발달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의 크샤트리아 계급보다도, 카스트는 다 알죠, 상식적으로. 그죠? 예, 브라만이 있고,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뭐지? 다이샤인가? 다이샤, 수드라,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아예 이 카스트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부가족 천미야, 일부 천미. 그 다음에 이쪽은, 부유 같은 아예 사회 바깥에 있는, 이렇게 딱 돼, 이런 구조인데, 사제계층이 왕이나 귀족보다 위에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인도밖에 없어요. 이집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는 어떤가요? 거의 대등하거나 약간 아래지. 거의 대등은 아래. 이원 구조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중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이원 구조가. 서양의 중세는 두 개 권력 있잖아, 그지? 하나는 뭡니까? 황제고. 또 하나는 교황이죠, 이렇게. 두 개 권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원 구조는 옛날 뿌리부터 있는 거야. 뿌리부터 이렇게. 사제와 왕, 이렇게. 근데 옛날에 사제가 좀 더 낫지. 이렇게. 근데 중세 가면 한때는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카노사의 구역 같은 거 나오지. 그 다음에 동부가는 뭐냐? 동부가 사제 계급이 없어요. 굳이 거기에 비슷한 걸 찾으면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무당할 때 그 무 정도. 아니면 뭐, 굳이 찾으면 도교의 그 방사들, 도사들 정도? 그 정도? 우리는 그냥 낫지, 이렇게.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거는 지금은 한국이 종교천국인데, 원래는 이 동북아는 원래 종교적인 지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정치. 철학자들도 서양이 말하는 그런 순수 이렇게 지적인 철학자들이 아니야, 원래 철학자. 다 정치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은 그리스는 과학이고, 과학. 오리엔트는 종교고, 이슬람교는 지금도 최고 가치지. 이슬람의 모든 정치, 예술 다 이슬람교를 전제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종교인지 철학인지 약간 알기 힘든 어떤 믹스된 그런 독특한 거고. 동북아는 정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철학의 의미도 다 달라요. 서양 철학 다르고 다 달라요. 철학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90%가 정치 철학이지. 90%가. 됩니다. 근데 하여튼 사회 측 계층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그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제가 왜 높으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원래 신들이 인간을 잡아먹어요, 원래. 인간이 신들의 그거예요, 식물. 베제터블이 아니라 그 먹을 식자 식물. 먹거리지, 먹거리. 쉽게 말하면 먹거리.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그 브라만 계급의 먹거리고, 바이샤는 크샤트리아의 먹거리고. 그래서 신들의 인간을 안 먹고 살려주는 것 자체가 은총이에요. 은총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지만 편하게 쓰면은, 신들이 인간을 안 죽이고 그냥 이렇게 살려주는 것 자체가 신들이 우리한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종 기독교에 뭐랑 비슷하죠? 이 느낌이? 기독교에 뭐랑 비슷해요? 원죄설, 원죄, 원죄설. 기독교 같은 경우 우리가 멀쩡한다 다 죄인이잖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가만히 있는데 다 죄인이야, 죄인, 전부 죄인이야. 너 죄 갚아야 돼. 멀쩡한데 죄 갚으라고, 죄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슷해요. 너희들이 지금 신들한테 안 먹히고 살아있는 게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에게 감사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거를 관장하는 집단이 뭐냐? 그게 바라는 계층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라는. 그러니까 바라는 계층이 신들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 바라는 계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는 계층이 신들한테 다 먹지 마세요. 이렇게 빌는 거고. 인간들한테는, 야, 우리 때문에 너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빨리 갖다 바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유독 뭡니까? 이 사제 계급이 심지어는 왕보다 높은 거죠. 왕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는 왕이나 귀족이 종교를 탄압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인도에는. 서양은 많지. 서양은 뭐 맨날 싸우지. 맨날 눈 뜨면 싸우잖아, 아무튼. 교황하고 그 황제하고 중세 유럽사 읽어보면 맨날 싸우잖아. 막 음모와 폭력과 막 난리지. 걸핏하면 종교전쟁하고. 우리 여기 동양 어떻죠? 우리 동북한 정치와 종교 관계가 어떻죠? 종교가 정치 위일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종교가 절대 정치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불교가 들어왔을 적에 가장 뜨거운 논쟁이 뭐였냐면은 그 고승들이 황제한테 절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 갖고 싸웠거든. 맨날 싸웠거든. 그래가지고.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왕이 종교를 가끔 이렇게 탄압하지, 이렇게. 탄압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범난 그러지, 범난. 범난.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래, 범난이더라, 범난. 네. 기억납니까? 기억나시죠? 이명박 씨가 아주 신도잖아, 신도 아주. 아주 신도래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막 참밥을 했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칠쪽 가서 봤는데, 왜 스님들이 왜 과문 와서 막 대목을 했잖아, 왜. 그것도 이제 범난이지, 범난. 그건 난이라고 했죠, 그렇지 말자. 범난이지, 일종의. 근데 여기는, 왕이 사제들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럼 딴 나라 왕이 너는 저런 약간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저 호러자식이래가지고 가서 막 그 사람 때려 부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제계가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정치가가 이 종교그룹을 뭐 막 함부로 무슨 때려 부셔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되게 평화롭고, 인도 종교를 읽으면 참 평화로워요, 이렇게. 서양 종교 읽다가 여기 읽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부드럽고 착하고 평안한 사람들이야.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어떤 위계가 이렇게 딱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 가면은 참 재미있는 게 이 사제 계급이 점점 커지면서 제식주의가 등장해, 제식주의. 그게 뭐냐? 신에 대한 마음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제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제식 자체가 중요해요. 그, 묵자가, 그, 공자, 이 유가들을 굉장히 막 비난하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래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인이 아니면 그게 무슨 예냐? 인이 없으면 그게 무슨 악이냐? 예 악이라는 거는 네가 마음에 인이 있을 때 그 진짜 예 악인 거지. 아니면 괜히 흉내내는 거 아니야? 하기도 싫으면서 괜히 억지로 하는 거, 그죠? 근데 이 제식주의는 뭐냐면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객관적인 제식 그거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자체가. 그걸 하냐 안 하는 거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하지. 내 마음이 뭐 신심이 있냐 없냐는 그 두 번째 문제라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이 제식주의라는 거는 브라만 계급의 권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훨씬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만이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옛날에는, 아니, 어떻게 신을 섬기는 당신이 그렇게 하냐. 가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뭐, 개인적으로 조금 뭐, 도덕적 문제에서도 관계없어. 제식만 잘해주면 돼. 그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심지어는, 신들을 위해 제식하는 게 아니라, 이 신들이 제식에 따르게 돼 있어.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제식이 신들보다 더 위에 있어.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면. 대단하죠, 그죠? 신들조차도 제식 안 해주면은 그냥 헛방이야, 허당이야. 신들도 제식 해줘야지 돼. 그 우파니샤드의 그 끝에 가면은 이제 다른 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크샤트리아 계급이 이제 여기 대해서 저항을 해요. 크샤트리아 계급이. 귀족 계급이. 그러면서 이제 브라만 계급이 자꾸 타락하니까. 점점 타락하니까. 그 타락상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이 일어나가지고 구원이 아니라 해탈을 추구하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구원해 주는 거죠. 그죠? 타력이지만 해탈은 내가 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구원의 종교가 해탈의 철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파니샤드 말기에 가면은.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어떤 한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파니샤드가 이렇게 있어요. 수학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어떤 거냐에 따라 다 다르지. 다른데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뒤에 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브라만 계급에 대한 아주 대규모의 그 이 저항이 발생하죠. 자, 그럼 우파니샤드의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